자, 올림포스 몇 문제만 풀어보자. 코사인 2세타를 구하래. 그런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세타잖아.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지. 근데 코사인 2세타를 구하란 걸로 보면 여기 그냥 읽어보면 될것 같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코사인 법칙 변형 써보자. 두 배의 양변의 곱. 양변의 제곱, 대변의 제곱을 뺐었지, 이렇게. 그러면 20분의 4네. 5분의 1이고. 그러면 코사인 공식 중에 이제 복합 공식이 있었지.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됐잖아.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번을 물어봤네. 삼각형은 세각중 가장 큰 각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가장 큰변 반대편에 있는 각이 제일 크잖아, 원래. 대변, 대각의 관계가 많이 벌어질수록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가장 긴 변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얘가 제일 커 보이긴 해. 얘보다는 확실히 얘가 커. 그러면 얘랑 얘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 뭐, 비교는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보통 비교는 빼서 하니까.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이 되네. 그러면 얘가 m제곱 빼기 m 플러스 4분의 1 빼기 4분의 1을 해본다고 치면 m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이긴 해. 그런데 m이 1보다 큰 실수기 때문에 여기에 1보다 큰수 들어가면 당연히 제곱이 돼봤자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확실히 커. 뺐는데도 0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확실히 크다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이의 반대편에 있는 각을 잠시 세타라고 주고, 코사인 공식 써보자. 코사인 세타는 두 배의 양변의 곱. 분의 양변의 제곱. 좀 불편하겠지만 제곱해야 돼. m의 4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빼기 얘를 제곱해야지. m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줘야 될것 같아. 자, 불편하네, 문제가. 자, 어찌 됐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식을 정리하기가 뭐하면, 귀찮으면 m에 적절하게 숫자를 넣어서 하는 게 최선이긴 해. 너무 이걸 푸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차라리 그러면 m의 어떤 값을 넣어보는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대충 m을 2라고 해보고 2를 넣어보아도 괜찮아. 그래서 얘는 7이 되고, 얘는 2 넣어보면 3이 되고, 얘는 2 넣어보면 5가 되거든. 자, 그래서 두 배의 다시 얘가 반대편의 각이 세타야. 그러니까 얘가 양변이야. 두 배의 양변의 곱분의 양변의 제곱 빼기 대변의 제곱. 그러면 2, 3, 6, 6, 5, 30분의 34 빼기 40분이니까 마이너스 15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둔각이다라는 소리고, 그 둔각은 당연히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15번이네. 이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도 가르쳐 줬던 것 같아. 먼저, 여기가 3대 1 정도 된대. 그 다음에 여기가 2대 1 정도 돼.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해보면, 나머지는 뭐 길이를 줘도 되고 변을 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풀어버려. 일단은 대략적으로 삼각형 OAB 넓이부터 구해보면, 2분의 1, 양변의 곱, 사인 세타잖아. 그리고 삼각형 OCD 구해볼게. 2분의 1, 4 곱하기 3으로 받아들이자. 4 곱하기 3, 사인 세타. 그러면 이두 삼각형의 비율만 따져보면, 삼각형 OCD분의 삼각형 OAB는 약분되고, 약분되고, 약분되고,
약분 되면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몇대 몇이란 소리야? 1대2란 소리야, 1대2. 즉,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이. 큰 삼각형을 말하지. 이큰 삼각형. 1대2래.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1대1이 돼야겠지, 사각형이랑. 지금 사각형이랑 넓이 비교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S2를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맞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1대2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래서 둘은 넓이가 똑같아. 그런 상황에서 얘 넓이를 잠깐만 얼마라고 줘보자고. 얘 넓이를 1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가 1이라고 생각하면 S1은 뭐야? S1은? 아, OCD구나, OCD. S2가 OCD니까 2네. 전체 넓이니까 2. 그리고 OS가 얘네, 얘. 사각형. 방금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1이잖아, 얘는. 그러면, K는 얼마다? 2다라는 거 손쉽게 알수 있어. 이렇게 B만 찾아내면. 자, 그 다음에 58쪽에, 1번, 3번을 질문해. 이것도 간단하지. 이 편은 당연히 스몰 C라고 받아들여야지. 이건 스몰 B라고 받아들여야지. 다음 사인 A를 구하랬어. 근데 이제 구성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네. 그 다음에 각의 비를 줬기 때문에 각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 180에다가 얘들 싹 더하면 12잖아.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이 예뻐 보여. 그지? 그러니까 여기 다 더해보면 아 12분의 3이네. 요각, 요각. 그치? 그러면, 45도 나오네. 얘가 45도야. 마찬가지로, 180 곱하기 12분의 얼마? 4 해보면, 60도 나와, 얘가 60도. 요 각은 안 예쁘지만, 75도긴 해. 사인 75도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후벼 파는 거지. 먼저, 스몰 a를 구해야 될것 같아. 사인 법칙을 쓰려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스몰 a를 구하려면 이런 식을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 각이 너무 안 예쁘라고. 75도라서 너무 안 예뻐. 그래서 이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뭐 b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을 쓴다거나 해야겠지. 뭐 요런 걸 쓴다든가 요런 걸 써야겠지. 이 각들은 예쁘거든. 그러면 60도가 좀더 코사인한테는 예쁘니까 얘를 쓸게. C제곱 12는 A제곱은 몰라. 난 B제곱 8 마이너스 2 A B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지. 그러면 A제곱 여기 약분하고 마이너스 2루트 2A 빼기 4는요. 됐지? 그러면 근의 공식 써야겠네. 아니면 인수분해가 된다든가 하겠지만 A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변의 길이가 음수일 리가 없으니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되는 거지. A가. 그럼 이제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사인 B분의 B는 사인 A분의 A 해보면 되지. 사인 B는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이고. 문제에서 변 B도 줬어. 2루트 2라고. 그리고 사인 A는 몰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몰 A는 방금 구했어.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계산해 보면 루트 2분의 4 루트 2니까 4가 되고 다시 4 사인 A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니까 결국 사인 A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절차는 있지만 꼭 연습을 해야 될 케이스야.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정삼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라지 R이라 할 때 B를 구하라. 정삼각형이니까 뭐 간단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삼각형이 있대 일단.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한 변의 길이를 잠시 A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는 60도잖아 지금. 그러면 외접원 반지름이 먼저 구하기가 쉽지. 사인 60도분의 스몰 a는 2r이잖아. 맞지? 사인 법칙 쓴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2분의 루트 3 분의 a잖아. 그럼 루트 3 분의 2a이고, 결국 r은 양변을 2로 나눠서 루트 3분의 a. 뭐 유리화해놔도 되고. 됐어. 그 다음 내접원 하면 생각나는 거, 2분의 스몰 r 변의 둘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인 얼마? 4분의 루트 3 a의 제곱과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접원 하면 생각나는 공식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지. 이 스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둘레고, 이게 삼각형 전체 넓이다를 이용했었잖아. 그러면 2분의 3 a r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고, 결국 r은 4분의 루트 3 a 제곱 곱하기 3 a 분의 2 해주면 되겠네. 얘의 역수 약분해주고 그럼 남는 것만 생각해보면 6분의 루트 3 a가 되겠네. 자, 그러면 다 구했어. 스몰 r도 구했고, 6분의 루트 3 a 대 3분의 루트 3 a인데 이게 비례식으로 써져야 되니까 없애고 양변에 6을 곱해서 1 대 2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70페이지로 건너뛰고 있네. 70페이지에는 48번을 질문을 했네.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인데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등차중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등차수열에서는 등차중앙으로 갈까? 아니면 이게 첫째 항이잖아 지금.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인데 공차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공차를. 아니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다라는 성질이 좀 더 좋아 보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등비수열은 이런 식으로 곱한 게 같지만 등차수열은 더한 게 같아. 대칭형으로. 차라리 더해서 풀면 벌써 다 풀었지. 이렇게. 등차수열의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자, 그럼 더하면 끝나. 자, 더하면 로그 7의 x제곱 y 세제곱 로그 성질. 그 다음에 얘들은 2분의 1로 묶이고. 안 써지지 갑자기. 자, 2분의 1 묶으면 또 얘랑 얘가 더해지니까 진수끼리는 곱해지겠지. 로그 7의 36. 그럼 다시 여기가 로그 7의 6의 제곱이니까 2가 밖으로 나오면서 얘를 없애줘버리지. 결국은 얘랑 얘가 같대. 그래서 정답은 6이 되는 거지. 6. 이렇게. 쉽지? 자, 그 다음에 8번을 질문을 했네. 7개의 수가 있다.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또 등차수열이네. 그런데 왜 이상한 값을 계산하라고 할까? 등차중항을 이용하라는 소리네 이것도. 등차수열의 성질은 꼭 기억을 해놔야겠지. 얘랑 얘를 더한 거나 얘랑 얘를 더한 거나 얘랑 얘를 더한 거는 얘의 몇 배랑 똑같아. 얘의 두 배랑 똑같지. 두 배. 그러면 이제부터 써보자. 이 C는
루트 2 더하기 4잖아. 그 다음에 또 a 더하기 2는 2시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더하면 무조건 값이 같다며. 그치? 여기는 어쩔 수 없잖아. c를 구하려면 등차중앙 성질을 쓴 거고, 이 센터에 있는 건 얘랑 얘의 합은 두 배랑 똑같아. 절반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a 플러스 2는 어찌됐든 또4 플러스 루트 2야. 또 b 플러스 b도 4 플러스 루트 2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교묘하게 작업을 해놨지. 어떤 작업을? 얘는 3배를 해놨어. 3배를. 3배를 하면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얘는 3b 플러스 3d는 12 플러스 3 루트 2가 됐지. 먼저. 그 다음 또 뭐? 여기 보이지? 얘랑 얘는 딱 봐도 두 배를 하고 있잖아. 두 배. 그래서 두배 해보면 2a 플러스 2e는 8 플러스 2루트 2. 그래서 얘랑 얘는 8 플러스 2루트 2야. 끝으로 얘는 얘의 두 배잖아 지금. 그럼 또두 배에서 써보면 여기다가 2루트 2 플러스 8이지. 그러면 이제 유리수끼리 먼저 더하면 28 플러스 7루트 2가 되네. 정답은 5번 하면서 질문한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